두둥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세대 수가 많지 않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지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난...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물건, 반값도 안 되는 물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구리시 예, 토평동에 지금 와 있고요. 자, 이 토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도 같이 있네요. 바로 이 토평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오늘 반값도 안 되는 네 아파트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저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저쪽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상가 건물이 보이시긴 하는데 저 너머로 간병문로가 바로 올림픽대교랑 이제 연결되게끔 돼 있어서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도로를 타기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요. 바로 또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진수엘 아파트라는 여기 토평동의 아파트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가볼게요. 예,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어린이 아파트하고 바로 학교가 붙어 있어서 예,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이제 상가 건물인데 피아노 학원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후문이고요. 정문으로 이제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토평 상록 아파트가 또 바로 옆에 있고요.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중학교가 있어요. 저 상록 아파트 옆에 중학교가 있어서 이 아파트에서 중학교 거리가 지금 뭐 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주부님들은 이런 아파트를 좀 선호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가 사실 이제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또 브랜드 있는 아파트도 아니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에 있어서 반값도 안 되는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정문이에요. 예, 유진수엘 아파트. 단지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가 바로 단지 배치도인데요. 1동, 2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근데 2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호, 2호 라인, 3호, 4호 라인. 1동은 1호, 2호 라인으로 있는데요. 보시면은 뒤에도 다 어린이 놀이터들이 각 동마다 있고요. 공원도 아까 후문 쪽 예, 공원도 있고요. 예, 이쪽에는 이제 주차장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경매가 나온 아파트는 여기 이제 101동하고 102동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예, 102동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예, 102동은 이쪽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바깥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넓지는 않은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셔서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벤치와 여기는 이제 작은 소공원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예, 놀이터가 저렇게 작게 있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실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102동 1층에 뒤쪽으로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동이 따로 있지 않고 예, 여기 이제 한 군데 있고요.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가 경비실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바로 학교를 품고 있고요. 간병북로나 올림픽대교를 타기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또 한강을 바라보는 곳에 있어서 예, 위치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궁금하시죠? 예, 원래는 가격이 지금 8억 300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 번 유찰돼서 지금 얼마냐 하면 3억 9천입니다. 3억 9천. 반값도 안 되는 지금 가격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 오늘 이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가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도 입찰을 할 때는 엄청 이렇게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입찰을 할 때는 막 좀 높이 낙찰되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이런 아파트가 지금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지하주차장에 왔어요. 그 지하주차장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1동, 2동밖에, 2동밖에 없지만 주차장은 상당히 지하주차장은 넓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좀 있는 것들이 드문드문 많이 보이는 걸 보면은
예, 주차하시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 지은 데는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랑 연결되지 않아서 또 바깥으로 나가서 무거운 짐이나 이런 거 또 운반하실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도 보면은 이 외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해요. 예, 깨끗하고 뭐 크게 갈라지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서 양호한 것 같습니다. 상태는. 지하 주차장도 외벽이나 이런 데는 다 깔끔하더라고요. 예, 여기도 외벽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는 뭐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해당 경매 사건이 나와 있는 아파트도 층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강 뷰가 좀 보이는지 한번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집 안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한강 뷰가 보이는지 맨 꼭대기 층에 한번 와봤거든요. 네. 예, 한강 뷰가 보입니다. 좀 층이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저 한강 뷰를 볼 수 있어요. 조금 멀리 있기는 하지만 저 대교를 건너서 서울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곳에 저렇게 한강이 딱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구리시 하면 저 타워 보이시죠? 구리타워, 저. 예, 저 구리타워.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텐데 이 아파트에서 딱 바로 보이네요, 다. 이렇게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라서 가격이 조금 예,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지금 30평대 아파트거든요. 32평. 지금 여기가 3호와 4호가 예,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있거든요. 그냥 구조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바깥에 나왔거든요. 뒤에 이제 공원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경매 나온 아파트는 11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햇볕이 예, 남향 쪽으로 되게 잘 돼 있어서 햇볕이 하루 종일 잘 드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잘 들고 예, 한강도 예, 바라보이는 고층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유찰이 된 게 아니고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지금 좋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구리의 토평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 물건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월 22일 날 예, 진행을 합니다.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82782번입니다. 8억인데 3억 9천으로 떨어져 있는 반값도 안 되는 이 아파트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이 아파트는 지금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명도하실 때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뭐 돈을 못 받고 나가시는 세입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명도하실 때로는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어서 좀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아파트의 지금 장점은 제가 학교도 품고 있고 한강도 볼 수 있고 서울로 진출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남향이어서 햇빛도 하루 종일 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주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파트의 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브랜드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 두 동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안기 때는 얼마든지 골라서 살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는 브랜드 있고 세대수가 많고 이런 아파트를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기가 대단지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라서 어쩌면은 이게 또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에 입찰을 하실 분들은 미납관리비,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관리비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관리소를 통해서 예, 아까 관리실 제가 보여드렸죠? 예, 저 관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예, 한 80% 정도는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소득이나 예, 이런 거를 알아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또 요즘에 은행 이자도 한 1% 정도는 지금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 집 장만하실 분들한테는 지금 또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임장해보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집 장만이나 또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세미나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세미나도 많이 들어보시고 복마마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공부도 함께 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복마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